언제까지 왜 이 물을 주게? 언제까지 잘한다 우리 과장님. 여기 짜장 잘하네요. 네, 네, 드세요. 좀 드세요. 드세요. 자, 저 시간에 입맛이 많이 없어가지고. 여기 저 갑작스럽게 저 이런 얘기를 좀 꺼내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. 아, 맛있다. 저 그냥 드시면서 드세요. 네. 아, 맛있다. 어, 짜장 맛있네. 담백하네. 곧 회사에 정리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재밌다. 부장님이 이끄시는 저희 팀인데 그러니까요. 농담도 잘하죠. 밥 먹고 해, 밥 먹고. 잘했어요. 오자마자 에이 오자마자 첫 뽕이라고 줬어. 그러니까.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. 근데 아무래도 우리 팀에서 한 명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언제쯤 정말 여러분한테 이제 너무 미안합니다. 내가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. 사장님이 우리 팀에서 한 명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부장님 저 아시다시피 전 저 처자식이 있고요. 민서 아시죠? 저랑 쏙 빼닮아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인생 어떡합니까? 그리고 문자가 1억 7천이면 저 부모님 왔으니 경매 날라가요. 저 안 됩니다.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아, 저는 얼마 전에 쌍둥이 나왔잖아요. 지금 아, 분유값하고 기저귀값이 다 아, 남들보다 두 배로 들어가서 저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 저 대리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, 부장님. 잠깐 부장님, 저는 오늘 첫 출근했는데 그 뭐 야 가는 건 막 순서 없어. 근데 너 또 홀몸이잖아, 홀몸. 아니 저 대머리잖아요, 진짜로. 아니 윤정이, 아 형. 나 자를 거예요, 형. 나 자르면 안 돼요. 나 장가 갔잖아요, 형.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자르는 게 진짜, 아니고. 아, 장모님 볼 면목도 없어요. 진짜. 아, 나 미치. 부장님, 제 등록 아시잖아요. 저는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원했지만 이 회사가 저를 필요로 했다고 해서 왔고 저는 이 옷값도 안 나와요. 저도 그렇고 얘, 이 친구, 우리 동기 이 친구는 딴 회사 갈 수도 없을 거예요. 정말 한 명이 빠져야 된다면 그래요, 그냥 어차피 회사의 돈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정 과장님 오래 다녔잖아요. 정 과장님은 정과장님은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.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그, 부장님. 듣고 보니까 다들 사정이 딱하네요. 여기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저 쌍둥이에다가 여기 저 장모님의 결혼해가지고 다들 아유, 그 저만 그냥 너무 요즘은 그냥 행복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요. 전 진짜 저 진짜 결혼해가지고 진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없고 지금 얼마 전에 애 낳아가지고 그냥 애도 또 머리숱도 무지하게 많고 그냥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네요. 참 이거 부모님 딱한데 어떻게 하냐 이거. 아, 저희 그러면 저기 누구 한 명 이렇게 저 내보내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다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 일곱 명 조금씩 해갖고 저 월급을 좀 삭감을 하죠. 야, 네. 야! 한 분인만 한가운데 뭘 다 내? 아니 네가 그냥 뭐야? 네가 그냥 다녀 네 거 다 내고. 10원 한 장이 많이 쉬운데 지금. 아니 과장님 그리고. 아, 저 힘들어가지고 대리운전까지 하는데 또 월급 깎고 또 뭐 하란 얘기예요, 아니, 지금? 아, 저래 할머니가 두 분이잖아요. 아시면서 그러세요. 아, 과장님 진짜. 아, 좀 여기 있으면 네가 다 내, 그러면. 아, 자장, 정 과장이 정도.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는 거지. 자, 아, 이거 뭐, 아, 이거 참. 일단 먹읍시다, 일단. 저, 그래, 그래요. 아, 이제 기분 풀고 오늘도 이렇게 중국집 와서 모처럼 이렇게 회식하는데 우리 저 일단 음식 앞에서는 아주 그냥 즐겁게 아유. 먹고 나중에 생각합시다. 예? 우리 음식 앞에서 그런 것도 또 예의가 아닙니다. 예? 자, 이렇게 계속 저 만두 좀 집어 먹고 우리 조합 부대 그, 탕수육도. 아, 탕수육도. 아, 나 그걸 왜 보여? 그거는 눅눅해지잖아요. 나는 찍어 먹잖아요. 나는. 주과장님 저 매번 왜 그러세요? 아, 오늘 기분 계속 우울하게 왜 이래요, 정말 아침부터. 아, 나 지금 아, 나 탕수육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? 아주 그러면 저 아, 됐어 됐어. 기분도 그런데. 아, 음료수 내가 나중에 먹을게. 아니, 그래도 저 아, 내가 알아서. 콜라 한 잔 하세요. 아, 아, 진짜. 왜 저래 진짜. 야, 아, 왜 그래요, 대체? 야, 분위기 박 좀 해. 아, 과장님. 진짜 지금 아, 정원현이.
아, 진짜 매번 왜 그러세요, 정말? 아니, 회식 때마다 그러시면 어떡해요, 부장님. 아니, 분위기도 안 좋은데 매번... 야!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가 알아서 쓸 뿌려 그냥 나가, 회사! 멀지도 마잖아, 그냥! 네가 나가라고! 꺼지라고! 에이, 매번 저러냐. 아. 꺼져! 이건 들이 보자 하니까 누굴 도자기로 하라! 누굴 도자기로 하라! 더 이상은 도자기로 하라! 일어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텐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. 우리가 어쩌겠습니까? 위에서 시키면 해야죠.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. 정말 미안합니다. 환율 주사 다 끝났고요. 아우, 아우 배고프다. 아우. 저희 오늘 점심 식사 갈치조림 어떠세요? 예? 이렇게 무 쫙. 아, 송송송송. 부장님 제일 좋아하시잖아요. 아이, 근하게. 예, 갈치조림. 밥 갈치조림. 오리비빔밥. 아, 오리비빔밥. 녹차물에 말아서. 예, 예, 예. 오늘 딱 끼워갖고. 그래도 점심은 초밥 아니야, 초밥? 아, 초밥. 예. 정신 나간 거야? 저기 그러면은 네. 저 잘 됐네. 아니 뭐 아버지야? 나도 오랜만에 저기 저 초밥 좀 먹고 싶어. 정 과장. 예? 그 나랑 같이 가서 저 초밥 먹을래요? 예? 초밥이요? 정 과장님만요? 아니 그 저기 저만요?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 저기 정 과장님하고 제일 오래됐잖아요. 입사한 지가. 근데 내 생각해 보니까 정 과장님하고 한 번도 내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서.
초밥 내가 오늘 살 테니까 갑시다. 예? 예. 저희 섭섭해 말아야 돼. 저 박사장님하고는 네, 저 다음 주에 또 먹고 다 우리 사원들하고 한 명씩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. 오늘은 저 정 과장하고 나하고 저 초밥 먹을 테니까. 아유, 예? 저 혼자 먹기로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정 과장님. 예. 초밥 잘하는데 아시는데. 아, 있죠? 이거 새로 오픈했잖아요. 아, 거, 예. 저 그럼 앞장서시죠. 예. 10개 먹으면 두 접시 또 줘요. 꿈은 이루어진다. 아우. 갑시다. 가실까요? 예. 먼저 갔다 올게요. 미안해. 먼저 먹고 올게. 예, 과장님 다녀오세요. 초밥 먹는다. 아, 제가 열어드릴게요.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외치더니 된다. 초밥. 야, 이거 맛있겠다. 왜 처음이잖아요, 이렇게 단둘이 밥 먹는 거. 예, 그러니까 저 오늘은요, 저 계산 이런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 먹고 싶은 거 정과장 다 드세요. 진짜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 아, 그 유부장님 먼저 그러면. 아, 예, 고르세요. 예, 저는. 아, 그래도 이제 유부장님 위신데. 아, 네, 아침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. 예, 예. 그래요, 그럼 조금만 내 먹으니까. 예. 예. 야, 이게 사실은 초밥은 손으로 먹어 맛있는 거거든요. 네. 천천히 먹어요. 응? 시간도 응. 우리가 좀 그만 주세요. 그래 그래. 저기요 참치 뱃살 있죠 뱃살. 네 참치. 네 그 대뱃살 그거 좀 주세요. 저기 이거 없어 꽃등심 이렇게 한 거. 네. 다 먹고 이제 그다음에 천천히 시켜도 되잖아요.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. 아 그래도 미리 주문해놔야지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. 강. 어우 뭐야 나 돈 모른다 저기 예. 정 과장은 그 네. 회사 안 들어왔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? 네? 아니 그냥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네.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예. 글쎄요 갑자기 그런 질문 왔어 아니 회사 안 하면 저 뭐래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뭐 아예 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한 질문이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좋아요 아니 유부장님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회사를 위해서 진짜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알아요 정 과장 그 뭐 내가 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네.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은 네. 그렇지 않아요 정 과장 네. 예? 박 차장님이나 정 과장님이나 네, 하나만 드세요 제가요 우리 회사가 실적이 떡 떨어지고 그러면 막 몇 년 며칠 잠이 안 오는 거야 집에서 잘 때도 회사 생각 와서도 회사 생각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회사요 요번에 한번 저 외식 사업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이럴 테면 이런 회전 초밥집에 이런 거 젓가락도 이렇게 어? 그냥 일반 젓가락인데 쭉 빼면 안전하잖아 하고 저쪽에 있는 거 이거 딱 잡아 이렇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집어다 먹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?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인력인 그만하고 그냥 네? 맛있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 맨날 회사 생각 우리 회사에 제 10년간 있으면서 점점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더 일할 때 좀 똑바로 하고 그랬으면은 왜 밖에 먹는 데 나와서 자꾸 일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또 커지네. 미안해요. 예, 별 얘기 아니니까. 그만 가시죠. 아니, 미안해. 내가 저기 어저께. 아, 내가 좋아하는 새우다. 요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지. 야. 안 드세요. 왜? 네.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. 네. 아이고 드시고 가요. 아,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. 들어간다. 제가 봄철에 입맛이 없어갖고요. 많이 못 먹어요. 아니 저기 뭐 또 사무실 들어가 봐야죠. 예? 네? 아니 근데 안 드셔도 돼요 진짜? 아 괜찮아요. 예 예. 난 뭐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. 잘 먹습니다. 네.
아 저기 정 과장. 네. 내가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너 어차피 저 여기서 사람 좀 보고 또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안한데 먼저 저 사무실 좀 들어가 있어요. 네. 아 그래도 같이 들어가 주시면. 네, 조금 있다 내가 금방 만날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. 아무튼 저 진짜 가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예. 그럼요. 제 부장님 진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.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. 예. 예. 부장님. 아, 우리 부장님. 어, 이거 내가 좋아할 거야. 아, 나 이거 진짜. 그럼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. 예. 네. 조금 이따 갈게요. 네. 아, 왜 불러? 아, 아, 초밥 진짜 맛있네.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정준아 과장 기아, 그동안 무한 상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기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기아는 2013년 정리해고 대상자입니다. 퇴직금은 금분해로 총무부에서 직접 수령 바랍니다. 주식회사 무한 상사 대표이사 권정호. 아 이거 누가 또 이렇게 또 장난하고 그래 이거 또 어? 이거 누가 장난한 거야? 형들이 네. 아 저 차장님 이게 뭐예요? 아이 그 아이 진짜 몰랐어 우리도 아이 미안하게 됐네. 아, 차장님! 아,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 얘기했잖아요. 우리 가족이라며. 아니, 내가 이거 10년 동안, 10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이렇게 못 맞춰 일했는데 이게 막, 이게 진짜예요, 이거?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유 부장님 진짜. 어? 이거 왜 안 돼? 아, 이거. 아야 인들해